네, 반갑습니다. 오현 1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 가족, 그리고 세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월 7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오현 1구역 재개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루하지만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앞에서 올렸던 영상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 날 한번 올렸어요.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위원장, 모현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모현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모현 1구역 재개발 사업 설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주라 이렇게 시청에 올렸던 영상이었습니다. 단지 도면이고요. 1층 평면도고요. 자, 34평형 A형 B형 올렸던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방송으로 소개해 드렸죠. 공람이 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늘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 내 소유자, 가족, 세입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개발 절차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가, 필요성도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1월 7일, 엊그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어요. 자, 오늘이 2023년 1월 7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상이 5일날 올렸는데 이틀 만에 다시 또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재개발을 해서 수익을 못 내면 도루묵이에요. 첫 번째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서 시기도 앞당기고 예산을 절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방송 주제예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저 예측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재개발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받았던 데가 있어요. 유튜브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유튜브 제가 링크에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분이 재개발 쪽에서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 영상을 제가 재개발 초기부터 시청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도 많이 제가 링크를 걸어서 소개했던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전에는 제가 그냥 필요할 때 미리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 혼자만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그동안 수도 없이 100번, 1000번 영상을 시청했던 거를 저 혼자 신청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사이트 무료로 수료증이 주는 그런 난이 있어요. 수료증을 주는 난이 난을 들어가서 제가
전 과목을 다 마스터를 해가지고 수료증을 신청해 놨어요.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1-2 공부방 조합장 감사 이사 대위원 추진위원장을 위한 이런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인데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이 과정을 1차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한 과목당 뭐 5분 내지 15분인데요. 쭉 이렇게 해서 한참 길어요. 이렇게 해서 56차까지 이 영상을 다 시청하면 수강을 완료했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 공부방 수료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부터 이미 재개발 초기부터 저는 이 영상을 수백 번 시청했는데요. 그냥 말로 시청했다 하면 여러분들하고 공감대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현재 준비 추진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여지껏 시청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다100% 시청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모현 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인데요. 수리증 부탁합니다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추진위 사무실에 수리증이 오면 딱 비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은 조합장 감사 이사 대위원 추진위원장이 써 있는데요. 추진위원장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이사가 아니고 대위원이 아니어도 우리 조합원이라면 또는 가족이라면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서 시청하시고 수료증을 많은 사람이 받으시면 우리가 의견 소통하는데도 쉽고 재개발도 빠르고 또 과정 넘어갈 때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생겨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천천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공부를 많이 하면 쉽게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다른 데거 이용해서 갖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택 재개발 진행 절차라고 도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정비 기획 계획 수립이라 이렇게 써요. 정비 기본 계획 수립. 그냥 용어대로 쉽게 정비란다. 이거 우리 지가 도시 정비라고 하잖아요.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정비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거예요. 수립했느냐. 그래서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OS 용어 이반 제한 동의서 한미기획 업체 채용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단 도서 준비하는 데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종합 환경 건축 설계 사무소 업체 선정해서 했어요. 여기까지 더 가겠고요. 여기서 선정은 기본 계획 수립해 갖고 저희가 시청이 됐는데요. 거기서 지금 공람이 떴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요. 공람. 공람이 뜨고 그다음에 공람이 끝나면 공람 30일이라 있잖아요. 공람 기간에 아무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이어서 공청회예요. 공청회. 공청회 끝나면 이제 각 도서에서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익산시의회, 전라북도의회 심의 거치면 또 민간 단체에서 또 심의 한번 하면 그대로 통과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여기는 조금 간단하게 하는데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돼요. 지정이 되면 심의가 다 끝나면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근데 정비 계획 용역 업체라고 선정이라고 가운데 깨 있잖아요.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지정 깨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는 정비
계획 용역 업체. 이것은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이때는 뭐 합법적으로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정비 계획 용역 업체.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절감으로 안쓴 걸로 그냥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래요. 추진위원회. 예.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추진위원들 선거 안 해요. 그냥 추진위원회 구성 명단에 넣어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 동의율은 전체 조합원의 50%예요. 50%. 근데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율이 75% 이상 받으면 그걸로 바로 조합까지 인가 받을 수 있는 성원이 결의되는 거예요, 성원. 조합 설립은 75%잖아요. 이 부분은 차후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진위에 구성할 때 동의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쉽게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위를 구성할 때또 OS 요원이 필요해요. OS 요원들이 방문해서 추진위원 구성한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이때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진위 구성을 해서 조합 설립될 때까지 조합 관리비가 필요해요. 조합 관리비가. 조합 관리비는 이제 또쭉 밑에 글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추진위의 구성이 되면 그때 정비 사업 관리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비 사업 관리 업체는 보통 10억, 13억, 16억 막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내려가도록 하고요. 자, 밑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것까지 너무 또 이렇게 공부하면 힘들으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써놓은 걸 보면서 한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비용 예측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측.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예측, 비용,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예측을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 수익을. 그래서 예측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측되겠습니다. 본 추진위원장이 혼자 생각하는 예측이에요. 이대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측입니다. 자,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단계. 우리가 지금 현재 수립 단계잖아요. 이반 제안 동의서 진구에서 OS 활동으로 했고요. 기본 도면 했고요. 도서 구역 지정 업무 했어요. 여기서 약한 7억 정도 지금 우리가 업체와 계약해서 7억 정도 지금 돈은 지불 안 했지만 소요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7억. 그 다음에 우리가 공청회를 앞으로 공람이 끝나면 한다 했잖아요. 이때도 우리가 1파, 2파, 3파, 파가 갈라지고 비대위가 갈려지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러면 OS 요원, 안 좋은 요원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1인당 2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 때 소란할수록, 모를수록 OS 요원을 또 많이 투입해야 돼요. 근데 현재 상태는 우리가 공청회 때 OS 요원을 투입 안 해도 될 정도로 원만히 잘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절약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동의서. 아까 얘기한 추진위원회 동의서. 이거 거둬야 되잖아요. 이거 거둬야 되는데 일일이 저희 조합원이 거둘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OS 요원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OS 요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서 하나 갖고 오는데, 개발지구에서 한 장에 20만 원, 10만 원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OS의 또 활동, 여기에서 하는 것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OS 요원들이 할 때, 조합원 하나당 20만 원 잡고 곱하기, 저희가 250명 정도 됩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돼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미리 공부해서 OS 요원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자진해서 추진위원 동의서를 갖다 낸다. 그러면 이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다음에 정비 사업 관리업자 선정 약 13억 내 11억 들어간다. 앞에 서두에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비 사업 관리업자라는 건 뭐냐? 국가로부터 재정비 사업을 할수 있는 등록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추진위에 등록 난 뒤에 와서 공개 입찰을 하죠. 와서 이 사람들이 청산할 때까지 모든 서류라 자문이라든가 대행하고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비 사업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한 명이 와서 상주해라 이렇게 우리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근을 왔다 갔다 필요할 때라 만 와서 해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명 정도는 와서 관리업체가 상주해야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1억보다는 좀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15억이나 13억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비사업 관리업체가 또뭔 일을 하냐?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인가가 나고 시공사가 올 때까지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정비사업 관리업자 측에서 애타금을 갖고 와요. 그 애타금으로 시공업자가 와서 돈을 빵 투자하기 전까지 조합 관리비를 무이자로 대여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 일을 정비 사업 관리업자. 자, 정비 관리 사업 업자를 그러면 왜 처음부터 선정하지 않았느냐? 법률로 딱 정해 있어요. 정비 사업 관리업자는 공개 입찰로 시로부터 추진위가 등록 난 후로부터 공개 입찰을 해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률로 징역 3년, 뭐 벌금 2천만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아주 법으로 강력하게 묶어 있는 부분이라 정비 등록된 업체는 미리 하면 안 된다. 추진위에 등록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법으로 등록된 업체는 설명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조합 관리비를 한번 예측해 봤어요. 조합 관리비. 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등록을 하려면 동의서가 필요해요. 동의서. 그럼 동의서를 낸 분한테 뭔가 던져줘야 동의서가 빨리 내잖아요. 그래서 동의서 낸 사람은 뭐 20만 원씩 보조해주겠다. 뭐 이렇게 많이 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동의서 낸 사람들이 20만 뭐 20만 원 준다. 그러면 약 250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돼요. 그다음 조합원. 조합원들이 이 창립총회나 뭐 총회를 할때 오면은 안온 사람도 있잖아요.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당으로 기름값으로 20만 원씩 주겠다. 그럼 이것도 5천만 원 정도 소요돼요. 대의원. 대의원은 또 대의원이 오잖아요. 이것도 한 20만 원씩 준다. 그러면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사. 이사 한번 참사 보는데 20만 원씩 주겠다.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 감사. 1년에 한번 또는 어느 때 감사를 해야 돼요? 한번 감사할 때 4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감사 있고 부감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12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상근 이사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상근 이사 필요한다. 그러면은 또 상근 이사라면 그래도 경륜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그다음 두루두루 어떤 것을 중재할 수도 있고 두루두루도 자문할 수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은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총괄하는 사람. 그래서 추진위원장 한 6천만 원 정도. 그 다음 직원. 한 3천만 원 정도. 사무장. 한 3천, 한500 정도. 그 다음에 정비 사업 관리업자가 상주한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 혼자 예측이니까 다 조절해서 빼든가 삭감하든가 증액하든가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총한 4억 정도 조합 관리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약 7억. 우리가 세개 업체요. 추진위원회 동의서 약 5천만 원. 정비사업 관리업자 약 11억. 조합 운영비 약 4, 뭐야 이게요? 100만 원, 1000만 원. 약 4억. 애비비 약 5천만 원. 그래서 약 23억이 어디까지 우리가 나가는데 쓰는 거냐? 조합 인가 전까지. 약 이렇게 예측이 돼요. 예측이 돼요. 근데 이것도 좀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시 또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합 운영비가, 여기 조합 운영비가 한
100만 원, 1000만 원, 억. 1년에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조합 운영비 하지 말고 우리가 신탁회사에다 맡기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탁회사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일당이 세고 저희보다 많은 인원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탁회사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조합 운영비보다 4배, 5배는 더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처음 말한 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체제가 가장 현재는 좋다라고 보고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지간히나 이거는 예측이고 공부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해보시고 예측해보시고요.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무현1구역 재개발 소유자, 가족, 세입자분 모두 해당되는데요. 뭘 하겠습니까? 여기 링크 올려놨잖아요. 여기 터치해서 조합원들 교육, 이렇게 하면 공짜. 여러분들이 많이 이 교육을 끝 강까지 다 마스터하고 수료증을 받으신다라면 앞에서 설명한 애산 반절은 전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사업을 하는 것과 모르고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막 우겨서 가본 것보단 더 주장을 하면 질 수가 있어요. 자, 알고서 우리가 함께 회의도 하고 애산도 하고 업체를 선정한다라면 수익 많이 내고 빠르게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본 영상 링크에서 저처럼 마지막까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쭉 완료 해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무현1구역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장 신종원 대회 수리증 주세요. 이렇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을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미리 예측 예상 진행 과정은 본 신종우 생각이고 예측이니까 이대로 한다는 건 아닌 걸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오늘 방송 내용 중요한 건 다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공부방 들어가서 공부하시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방송이에요.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특히 무현 재개발 1구역 재개발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구독자가 2788번으로 많이 늘었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실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